하루 종일 내 외부에 수많은 소음에 시달린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휴식하며 현존하는 침묵의 시간 함께 가지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명상에 몰입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 주세요. 몸에 들어간 힘을 가볍게 풀어준 후, 심호흡을 세 차례 반복하며 마음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숨 들이쉬고, 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부터 편안한 호흡과 함께 지금 머물고 있는 공간의 외부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만히 소리를 알아차려 봅니다. 차 소리, 사람 소리, 강아지 소리. 알아차리실 때는 좋고 나쁘고 등의 주관적인 평가와 해석은 더하지 않고,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하며 있는 그대로를 자각합니다. 이제 의식을 공간 안으로 가져와서 공간 내부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들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어서 의식을 나의 몸으로 가져와 호흡 소리를 가만히 알아차려 봅니다. 호흡이 얕아도 빨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며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호흡을 바라보다 보면 들숨과 날숨 사이에 아주 찰나의 멈춤의 순간이 알아차려지실 거예요. 일부러 호흡을 멈추려 하지는 마시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만큼만 알아차려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없으니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존중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싱잉볼 소리를 따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싱잉볼 소리가 시작되어 점점 침묵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든 과정을 편안하게 따라가 보세요. 이 멈춤의 순간에 함께 침묵하며 가만히 머뭅니다. 다시 소리가 시작되고, 사라지고, 멈추고, 침묵.
어느새 머릿속의 잡념들에 사로잡혀 나의 의식이 마음의 소음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바로 그 순간 다시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마치 튀어오르는 물방울을 바라보듯이 가만히 바라봅니다. 뿅뿅뿅 계속 튀어오르는 잡념 물방울을 없애거나 붙잡으려 할 필요 없이 마치 엄마가 재잘재잘 떠드는 아이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계속 바라보기만 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부터 관찰자의 자리에 머물며 침묵 속에서 현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이드가 다시 들려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겨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언제라도 침묵으로 돌아와 관찰자의 자리에서 내면의 어둠에 의식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호흡과 함께 서서히 의식을 깨우며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빛나면 삶이 빛납니다. 내 안의 별을 밝히세요.